승희. 응. 뉴진스 신곡 들어봤어? 아니요. 오케이 하고 아니요는 뭐야? 방탄 전국 솔로곡 들어봤어요? 아니요. 와 진짜? 아니 아, 근데 K-POP에 나왔구나. 관심이 없어? 아 그래서 내가 K-POP 관심이 많으니까 K 시리즈를 내가 준비했잖아요. 자 신형 K5 1.6 터보 노블레스 20년식이고 75,000km 주행했습니다. 미신 후 한 방을 세지 않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당시 출고가 3,270만 원에 이 차량을 2,599만 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 자 여러분 차체가 뭔가 뽕긋하니 앞으로 쏙 내려간 게 엄청 뭔가 스포티해지지 않았어요? 이건 요즘 차 느낌이에요. 뭐 다른 것들은 나중 차예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저 K5가 옛날 좀 되게 좀 이상했거든요. 그냥 짝짝짝짝 갈라진 게 그냥 벌레처럼 이렇게 콩벌레처럼 생겼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전면부 아래 싹 캐릭터 라인 이쁘게 빠진 거면 이 그릴 한번 보세요. 따따따 똑같은 느낌이면 질려. 근데 얘는 어느 각도에 봐서 이렇게 또 다양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에어인테이크가 왜 이렇게 커? 이거 그냥 스포츠카인데? 이거 레이싱카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아 K5로 레이싱해도 되지. 운전 면허는 없으시잖아요. 확실히 뭔가 디자인팀이 스포티함에 좀 비중을 많이 넣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옆에 보시면 당연히 이런 굴곡이나 음각 같은 부분도 되게 뾰족뾰족하고 날카로운 게 확실히 그냥 무난한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리고 옆으로 싹 넘어갔을 때 나는 이 헤드램프가 좀 마음에 들어. 약간 엄청 얄쌍하고 앞으로 쏙 빠진 헤드램프가 비싸 보이잖아 일단. 약간 번개 모양이야 게다가. 그러니까 날카로운 느낌? 아 이거 커야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우리 키고 할까요? 알았어요. 이렇게. 헤드램프가 엄청 밝아요. 일단 LED는 당연 여기 턴 시그널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핸들을 돌릴 때 그 램프가 내 핸들 방향으로 이렇게 알아서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K5 와 여기 휠! 휠도 이거 튜닝하신 건가? 와 얘 19인치 휠이에요 심지어. 일단 19인치 휠이 완전 큼지막하게 들어가고 여기 크롬 디테일이나 휠 디자인도 좀 세련되게 많이 뺐어요. 여기 전차주분이 좀 있으셨어 돈이. 트레드는 얼마 남았어? 얘도 트레드 많이 남아 80% 이상 남았어요. 그러면 한 뭐 10년 쓰는 건? 80% 이상 평생 차죠. 죽을 때까지. 바꿀 일 없잖아요 뭐 여름에. 그리고 당연히 문콕이나 찌그럼지 전혀 없고 기스조차도 없어요. 오 루프라인 봐봐요. 약간 람보르기니야 람보르기니 이거는. 쿠페보다 살 더 날카로운 게 약간 람보르기니 우락한 스타일? 이런 거 다 갖다 붙여 그냥. 아 진짜 비슷하잖아 이거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그냥 후면을 봤을 때 확실히 헤드램프도 여기 튀어나와 있고 이거 왠지 이런 거 보면 다 가위질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짜증나요 저 이런 거 보면. 아, 안 이거, 돼. 쉿 이거 우리 팔아야 되거든. 아 이 느낌 있지 않아 이거? 기아도 대형 그룹이에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기. 그럼 대기업인데. 그리고 여기 디퓨저도 아주 스포티함으로 한껏 해줬고 여기 머플러도 땅땅 들어가게 듀얼 머플러 들어갔고 전동 트렁크. 나 전동 트렁크. 전동 트렁크 아닌데? 이거? 전동 트렁크잖아 이거. 자동으로 닫혀야 전동 트렁크지. 그러니까 반전동 트렁크. 반전동 트렁크 보면은 내장재도 당연히 깔끔하고 안에 뭐 실은 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자 쑥 한번 집어넣어봐 얼마나 깊은지. 자 쑥 한번 집어넣었을 때 아니 팔을 쑥 집어넣어보라고. 아 팔을? 몸이 더 팔을 깊어? 여러분 엄청 깊어요. 이거 나 그냥 세로로 들어가도 자도 돼. 엄청 깊고 넓어요. 깨끗하고 요즘 그래도 일반 세단들도 트렁크가 엄청 넓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엔진 상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닫은 상태에서 엔진 음 소리 먼저 들어볼게요. 소리 하나도 안 들리죠? 자 이제 열어봐서 들려드릴 건데 막대기? 없죠. 비싼 차 비싼 차. 자 열은 상태에서 엔진 음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머리 조심해주세요. 당연히 엔진의 녹힘 현상이나 뭐 누유 같은 거는 찾아볼 수도 없고요. 그거 깔끔한 것 같은데? 엔진 음 상태도? 자 깔끔 보이죠? 1.6 터보 엔진. 자 여러분 K5 연비가 복합은 13.2 고속에서는 15.4가 나오니까 아주 훌륭한 차량이에요. 15가 넘어간다고? 그냥 연비 기름 방울 냄새만 맡아도 얘는 앞으로 쏴. 아니 뭐 거의 하이브리드 아니야? 그냥 이 정도면요 그냥 집에 가가지고 식용유 부어도 얘는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연비 걱정은. 자 그러면 이제 1열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 K5는 옵션이 그냥 다 들어가가지고 이거 다 설명하려면 다음날 돼버리니까 제가 진짜 돈 냄새 나는 것들만 굵게 설명해드릴게요. 근데 선루프 없는데? 선루프가 왜 필요해요? 아 선루프 잘못 열으면 비만 맞아요. 창문이 있는데 선루프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있죠? 다 있어요. 자 일단 보시면 당연히 전동 시트에 럼버 서포트는 무조건 장착돼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에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 심지어 이 클러스터에는 후측방 모니터라고 깜빡이 키면은 뒤에서 누가 오는지 다 볼 수 있어요. 클러스터 위로 가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위에 하이패스랑 빌트인 캠까지 들어가 있고. 근데 원래 빌트인 캠이 주행 중에 영상 찍어주는 건데 이거 보조 배터리 옵션 추가해가지고 주차하고 나서도 10시간 동안 녹화해주잖아. 그냥 그 정도면 돈을 갖다 바른 건데? 이거 썬루프 빠진 풀옵션이죠. 그거 알죠? 누가 그냥 뭉컹만 살짝 하고 가도 20만원 받을 수 있는 거 개이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와 모니터가 이거 몇 인치였어? 10.25인치 모니터라서 엄청 큼지막한데 여기에 진짜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유보 내비게이션 들어가잖아요. 아 일단 그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설레발쳤네. 아 왜 이렇게 좋은 차 타니까 또 설렜어. 일단 여기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옵션 그냥 돈 바른 거예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 좋은 거예요? 엔진 사운드 조절하는 게? 또 소리에 또 민감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엔진을 강하게 틀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아 또 강하게 들으시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K5에서요? 과학이죠. 아 그래요? 당연히 과학자들은 좋아한다고. 왜 꼭 K5만 타면은 그렇게 펀드라이빙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운전이 좀 험악한데 하면 K5야 알죠? 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 근데 극소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차 사실 거잖아. 아 그래도 일단 이 차 보면은 제가 말했잖아요. K5는 과학이라고 이것만 하면은 뭐 그렇게 사람들이 달리고 싶고 급정거하고 싶고 끼어들고 싶고 막 그러는지. 근데 착정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차가 문제가 아니지 사람이 문제지. 왜요? 팬님 많이 팔고 싶으신가 봐요. 예, 팔면 보너스 주시겠지. 내비게이션, 공조 시스템, 뭐 폰 프로젝션, 기아 커넥트 다 들어가 있고요. 예, 어, 다 디지털이네 얘도. 다 디지털로 돼 있어요. 요즘 다 디지털이지. 그렇지 않은 차도 많다고요. 요즘 이거 돌리는 거 많다고요.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은 충전 단자들 3개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되고. 무선 충전 그거 돈 바른 옵션이죠. 돈을 많이 바르셨네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기아 전 차주분 이 정도면 K5가 아니라 진짜 그랜저까지 올. 그리고 여기 기아 노브, 다이얼식 기아 노브. 그리고 그 아래 당연히 전자 파킹 돼 있고요. 오토 홀드 돼 있고요. 어라운드 뷰까지 다 보입니다.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아주 터치감도 좋아요. 당연히 양통풍 열선 시트 되고요. 여기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 모니터며 이 센터펫이하며 엄청 깔끔하고 예쁘지 않아요? 이거 신형이니까. 그러면 이제 1열 다 봤으니까 2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자. 자 2열로 먼저 와봤는데요. 이거 시트가 엄청 넓어요. 가로로도 넓고 세로로도 되게 넓은 것 같아요. 헤드룸은 말해 뭐해 그냥 이렇게 하면은 전혀 닿지 않고 레그룸도 여기 보면은 보이죠? 이 앞에 좌석을 좀 뒤로 많이 당겼는데도 완전 다리가 이만큼까지 남는 거. 당연히 여기 엉뜨 버튼도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도 개별로 돼 있어가지고 2열도 시원하게. 밑에 급소 충전 USB 단자도 들어가 있어요. 조수석 좀 앞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뒤로 당겨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도 2열에서 가능한 워크인 디바이스. 그리고 얘는 버튼이 더, 하나 더 있어요. 뭐야? 신기해? 귀신 들린 것 같아. 그게 컴포트 옵션이다. 와 이것도 돈 발랐네. 전체적으로 부자인가? 아 이재용 아니야? 귀한데? 여기 암레스트 내려보시면 컵홀더는 간단하게 딱딱 들어가 있고 여기는 스키스루로 돼 있어요. 시트 상태는 어때요? 보면 보이죠? 아주 깔끔한 거. 근데 꺼짐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이거 신형이잖아.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거 꺼졌다고 하면은 그 전체적으로 좀 이상한 거예요. 살 빼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 여기 긁힌 거나 뭐 발자국자국도 하나도 없이 진짜 깔끔해요. 어? 매트도 깔아놨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뭐 필름지도 하나도 안 뜯었어요. 여기는. 이제 2열 봤으니까 3열로 넘어갈게요. 보여주셔야 돼요. 3열 마무리해야지 뭐 3열이야. 마무리를 이제 해볼게요. 자 여러분 신형 K5 보여드렸는데요. 얘가 옵션만 530만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2599만원으로 나와있어요. 완전 저렴하잖아요. K5 타면 과학 5억이다 쟤는 피해가라 쟤는 몹쓸놈이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디자인은 양카 느낌이 안 나고 옵션 기능 많이 들어가서 편리하고 하지만 저렴하게 나와있으니까 이만큼 합리적인 구매 방안이 없잖아요. 연비도 좋고 짱. 그러면 이제 K7 보여드릴게요. 기아 K7
레드온 프리미어 2.5 GDI 프레스티지 20년식이고 44,000km밖에 주행 안 했어요. 미세도에 한 방울 새지 않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당시 출고가 3,050만원에 이 차량을 2,399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면부 한번 보시면은 얘가 준대형 차예요. 일단 크롬이 엄청 넓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세로 줄이며 크롬 디테일 반짝반짝 하는 거 보면 얘가 마세라티랑 되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 그래도 어떻게 K7이랑 마세라티를 비교해? 지금 K카 무시한 거예요? 혹시 사대주의지? 조금 불편했어요. 우리 국민카 무시하지 말라고요. 솔직히 너무 중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뭔가 젊은 사람이 타기보다는 좀 한 과장님, 부장님 정도의 차?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게 이 헤드램프 있어요. 헤드램프가 아주 길다랗게 좁은 게 이거 아우디 같잖아요. 아이, 마세라티에 이어서 또 이번엔 아우디를 갖다 붙이는 거야? 아, 비슷하잖아요. 근데 진짜 아우디도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살짝 이 부메랑 표시 이게 뭔가 그릴을 강조시켜주니까 얘가 좀 스포티함이 가해졌다고 해야 되나? 영한 느낌이 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아래에 보면은 디자인이 솔직히 저는 기아가 항상 생각했을 때 좀 디자인팀이 없다? 좀 어떻게 저딴 차를 막 들고 올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기아 디자인팀 비하 발언이 네, 비하 할 만해요. 왜 이런 차를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이번 페이스리프트 된 뭐 K5, K7, K9들은 한층 애들이 예뻐졌어요. 여기 보면은 이거 보여요? 굴곡이나 음각이나 여기 들어간 거 하단 에어인테이크 부분도 해서 뭔가 영해졌잖아요, 엄청. 그냥 국민카 이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전혀. 이 차를 타봤어야 알지?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확실히 길쭉해진 거에 이 타이어, 이 17인치 타이어. 아, 근데 요즘 차들은 17인치인데도 왜 이렇게 한 19인치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17인치 이 정도 타이면 그냥 무난하다. 그래도 여기 뭐 까임이나 기스도 없고 깔끔한 상태 유지돼 있고. 트레드는요? 트레드? 트레드도 와! 트레드는 진짜 이거 새 거야, 새 거. 내가 봤을 때 진짜 한 98%야, 98%. 98%? 진짜 안 탔어. 여기 손가락 들어가는 거 보여요? 푹푹 들어가? 이거 안 보이잖아, 새끼손가락은. 옆면 아주 깔끔하게 돼 있고 후방으로 딱 봤을 때 왜요? 일단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어놓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 차를 보면은 아 거진다 이렇게 그랜저도 그렇고 막 왜 이렇게 끊어놓는지 모르겠어. 사실 좀 호불호 갈리긴 해, 저거는. 이게 호인 사람도 있어요? 그냥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박지 말라고 난리 치는 거야. 이거 보면은 밤에 보잖아요. 엄청 밝다니까요. 굳이 그렇게 밝을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뭐 호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찾겠죠? 이거 컨펌한 사람. 아, 컨펌한 사람? 누구지? 그래도 여기 헤드램프 보면은 얘도 Z 모양으로 해서 쭉 이어져가지고 여기까지 딱 디자인적으로는 막 엄청 막 모나진 않았어요. 씨? 엄청 씨 모나진 않았고. 너무 격했어 방금. 기능들이나 뭐 있나요 뒤에? 전혀 없어요. 아, 적어도 카메라 있을 거야. 아, 후방 카메라 여기 하나 똑 달려있는데 머플러도 두 개네. 그래도 얘는 뚫려있네요, 머플러가. 하여튼 이 범퍼 하단 부분은 그래도 좀 스포츠한 감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봐줄만 하다. 너무 중후하진 않다. 그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트렁크 열어주세요. 어디가? 트렁크 열어가야죠. 여기서 열어야지. 없잖아요. 얘 어딘데요? 아, K7인데. 장난해? 너무 무시했다, 내가. 그래, 전동 트렁크는 없네? 와, 트렁크 공간은 넓고 높은 느낌이야. 막 깊은 느낌은 안 나는데? 얼마나 넓을까? 한 이 정도? 어휴. 좀 넓긴 해요. 골프채 2.5개. 골프백? 골프백 2.5개. 골프채는 수줍게 들어가고. 아, 그렇게 막 꼬투리 잡지 말라고. 선생님, 애인 없죠? 하여튼 내장재 상태도 뭐 깔끔하니 큰 오염이나 이런 건 없어요. 자, 닫은 상태에서 엔진 짚는 소리 먼저 들어볼게요. 아주 조용합니다. 자, 열었을 때 얘 깔끔해. 그러니까 요즘 살짝 가격대가 올라가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뺄 필요가 없으니까. 열었을 때 엔진 짚는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머리 잡아주세요. 누가 구독자님이 걱정해 주시더라고. 안에 머리 들어갈까 봐. 나를 걱정하는 거야? 차를 걱정하는 거야, 그러면? 조용히 엔진 짚고 노킹 현상 전혀 없고요. 아무 소리 안 들려. 그리고 누유 매침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해요. 그냥 딱 보면 여기 깔끔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옵션을 먼저 설명해 볼게요. 아, 여기 보시면 전동 시트 당연히 장착되어 있고요. 럼버 서포트까지. 위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핸즈프리 기능, 블루투스 기능 되고, 그래도 얘가 내비게이션. 이것만 보면 거진 EQ900이에요. 심지어 폰 프로젝션도 돼요. 여기까지만 보면 진짜 EQ900이다. 그렇지 않아요? 저 EQ900 안 타봤어. 아, 그래요? 천덤 혹시? 그리고 여기는 그냥 수납함 간단하게 있고, 충전 단자랑 USB 단자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엉덩 엉뜨 기능 양방향으로 되어 있고, 통풍 시트는 한쪽 운전석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핸들 열성 있고, 후방 카메라는 그래도 있어요. 어라운드 뷰처럼 생겨놓고 후방 카메라 딸랑 있는 거 좀 너무했어. 컵홀더, 그리고 당연히 스마트 키 두 개 있으니까 얘 버튼 시동이겠죠.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우리가 이게 사실 그래요. K7이라서 좀 기대치를 높게 봐서 그렇지 얘가 있을 거 다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 있으면 다 있는 거라니까 진짜. 하여튼 그러면 2열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2열에 제가 와봤는데요. 일단 여기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요즘에 이런 거 있어야지 좀 있는 집 자식이라는 차량 많이 듣죠. 그리고 에어컨도 당연히 개별로 각각 되어 있어서 싸울 필요 없고, 여기 충전 단자까지 두 개나 들어있어요. 옆에 보시면 엉뜨 기능 얘도 있으니까 2열 너무 무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암레스트 내려보시면 컵홀더 두 개 정도는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가죽으로, 가죽 상태는 까임이나 기스 전혀 없이 완전 살아있어요. 팡팡 통통통. 그래도 얘가 확실히 여러분 K7은 중대형 차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세 개 반, 헤드룸은 하나 둘 하나 반, 작지 않아요. 특히 레그룸 공간이 엄청 길어가지고 제가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완전 이게 확보가 되는데요? 키 몇인데요? 저 한 170 조금 안 되죠? 65? 아니요, 170 조금 안 된다고요. 66? 조용히 해주실래요? 네, 2열은 여기까지예요. 나가서 마무리할게요. 복합 연비 11.9, 고속 연비 15.4로 연비는 준수한 편이고요. 얘가 좋은 게 엔진 미션 제조사 AS 보증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럴 일이 생긴다, 그럼 그냥 기아에 가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5년 10만이잖아요, 그죠?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아, 멀었어. 이 정도면 뭐 새 차자. 게다가 완전 무사고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그냥 뭐 옵션 덕지덕지 막 기아가 옵션이 좀 비싸고 쓸데없이 옵션 많이 안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옵션 없다는 거를 이렇게 포장하는 거 아니야? 깡통차라는 거를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살짝은 포장해봤어요. 쓸데없이 돈 쓰는 거 보다요. 별거 옵션 그렇게 필요 없어요. 여기 안에 있을 거 그래도 싹 다 있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상태 좋은 준대형 세단을 2,39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K9으로 가죠. 가. 오케이. 기아 더 K9 3.8 GDI AWD 플래티넘 2 19년식이고 9만 킬로 주행했습니다. 누유 체크 완벽하게 완료했고요. 앞엔다 한 개 단순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당시 출고가 6,120만 원의 이 차량을 3,169만 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K9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얘가 사실 뭐 성능이나 디자인적으로 막 나쁜 건 아닌데 신차가가 6,520만 원으로 그돈씨 느낌이 좀 강해요. 그돈씨가 뭐야? 그돈이면 X야 사실. 아니, K9이면은 기아 플래그십 세단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대형 세단인 게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이 정도 급의 차를 탄다, 대형 럭셔리 세단을 탄다라고 하는 분들은 굳이 막 인터넷 감가율 쳐가면서 막 가성비를 찾지 않아요. 웬만하면은 돈 얼마 좀 더 보태서 그냥 직공은 가지. 아, 아니면 그냥 해외 브랜드 F 세그먼트로 그냥 가버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요. 근데 이렇게 비인기적인 차량이 좋은 게 중고차 시장에서는 감가율이 커져요. 왜냐면 인기 이꼴 가격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찾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K9 타고 다니면 알아줄 거 아니에요? 아, 당연하죠. 이게 승하차감 당연히 있는데 항상 말했잖아요. 굳이 이거를 찾을 바에는 돈을 더 주고 넘어가. 이거 팔아야 되는데. 하여튼 얘가 그래도 가성비나 디자인적으로는 꽤 괜찮은 아이예요. 그거는 근데 진짜 강조해야 돼요. 중고차 시장에서 50% 이상이 감가됐다는 거는 그랜저 살 돈으로 대형 세단을 살 수 있다니까요. 합리적인 가격이다. 일단 전면부 보시면 확실히 대형답죠. 딱 웅장해진 느낌이 있잖아요. 또 실제 웅장한 거 좋아하잖아. 웅장한 거? 근데 웅장한 거에 비해 약간 그릴은 약간 삼겹살판 그런 느낌은 살짝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저렴해 비유가. 오, 잠깐만, 근데 이거 엠블럼 뭐야? 이게 약간 네? 무당벌레 엠블럼인데 이거? 빨간데? 나 이거 처음 봤네? 그죠? 무당벌레 뒤 살짝 색깔이 달랐네. 그냥 까만색이 아니었네. K9은 또 이런 게 약간 세세하게 디테일이 들어갔나 보다. 나는 이 K9이 진짜 예쁜 게 이거 보여요?
헤드램프 두 줄? 쌍꺼풀이네. 이게 안에도 또 심지어 턴 시그널 LED 램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밝은 것도. 아, 눈부셔요. 내가 있어서 눈부신 거 아닐까요? 어? 타이어는 당연히 19인치 타이어죠. 큼지막하죠. 크림 휠도 이렇게 뻑뻑뻑뻑뻑.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까짐 기스 전혀 없는 딱 그냥 회장님 차다운 뒤 예쁘다. 원래 근데 그거 알아요? 차는 앞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가 중요한 거 알아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운전할 때 어디를 봐요? 차 뒷모습밖에 안 보잖아. 헤드램프 큼지막하니 뚝뚝. 제가 아까 세븐 소개해드릴 때 말했죠. 헤드램프는 이렇게 큼지막하게 두 개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얘도 엠블럼, 여기 무당벌레 엠블럼 들어가 있고 범퍼가 이렇게 크네. 확실히 대형차는 크기에서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머플러도 듀얼로 이렇게 따닥 들어가 있으니까 아주 멋지죠? 이야, 드디어 와. 나왔다. 전동 트렁크. 그리웠다, 이거. 아, 드디어 나왔다. 이거 알죠? 비싼 차에만 있는 거. 딱 눌러주면은 싹 열리고 당연히 와 확실히 이런 세세한 그런 디테일 트렁크에 짐짝 넣으면 이제 까지니까 이런 비싼 차는 또 이렇게 기스나면은 막 그 안 되잖아요. 이게 이런 거 디테일 들어가 있고 길이감은 엄청나요. 와우. 전반적으로 약간 기아 차종들이 다 5고 7이고 9이고 다 엄청 웅장하네요 트렁크가. 너무 깊은데? 여기 완전 사람 두 명 들어가? 안 보이죠? 동굴 끝까지. 여기까지였어. 그리고 여기 열어보면 타이어 포크 키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오! 스페어 타이어! 자, 이제 그럼 일렬로 한번 가볼게요. 아니지. 왜요? 엔진을 만들 거예요? 아, 엔진을 들어볼게요. 점점 축축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좋아. 자, 엔진룸 닫은 상태에서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조용, 침묵. 아주 조용하죠? 아무것도 안 들리죠. 이거면 그냥 선풍기 바람 소리? 열면은? 자, 열으면 소리는 이 정도고요. 그냥 V벨트 살짝 돌아가는 소리는 우리 집에서 나는 선풍기 정도의 소음이에요. 이 정도면 완전 그냥 조용하죠. 당연히 누유 매침이나 전혀 노킹 형상 볼 수가 없어요. 엔진룸 깔끔하고요. 여러분, 이 차 연비가 복합 8.3, 고속 연비는 10.1 정도가 나와요. 사실 뭐 이 차 끌고 다니는데 누가 최저가 주유소 찾고 다녀요. 그냥 가까운 주유소 안내해달라고 하지. 연비 생각하는 사람들 뭐 플래그십 차단 타겠어. 아, 주유소네? 들어가. 이러면 끝이에요. 가까운 데로 가. 당연하죠. 야, 이 차는 그냥 예의상 말씀드린 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1열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K9은 당연 대형 플래그십 모델이니까 다 있죠. 그러니까 굵직한 것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메모리 시트랑 럼버 서포트, 전동 시트 다 장착되어 있고요. 슈퍼비전 LCD 클러스터, 그리고 당연히 후측방 모니터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위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핸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이랑 차선 이탈 반지 다 들어가 있고 블루투스 리모컨이랑 핸즈프리 기능 다 되어 있어요. 공조 기능이나 폰 프로젝션, 내비랑 미디어 12.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터치감 얘도 확실히 좋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내비가 이렇게 차체 센터패시하고 그 위에 이렇게 붙어있는 것보다 이렇게 톡 튀어나온 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건 좀 멀리도 한 것 같은데요? 피디님 차 없잖아요. 피디님 방역버스 타고 다니면서 왜 계속 그런 얘기예요? 버스 무시해요? 당연히 양방향,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되고요. 3단 조절까지,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USB 단자랑 시각재, 그리고 간단하게 핸드폰 정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 있고요. 아래 센터페시아 공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블랙 베이스에 우드 내장재가 들어가가지고 확실히 이제 좀 고급스러워 보이죠. 회장님 차답잖아요. 여기 당연히 오토홀드 기능도 있고 후방 카메라 싹 변형해보면 어라운드 뷰까지 짠! 모든 방향이 다 보여요. 근데 궁금한 게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나? 그냥 봐봤자 이거 아니에요? 안전을 위해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보다가 박을 것 같은데. 하여튼 다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 열어보시면은 아! 여기다 이거! 어? 아, 어쨌든 시장님! 어? 여기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는데요? 아 보여요? 이거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들어가 있는 건데 제가 일부러 말 안 했어요. 이 정도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니라 그냥 빛 슬그머니 새어나옴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것도 색깔 바꿀 수 있지 않나요? 내가 까였어요. 이거 설정에 들어가서 차량 심지어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바꿀 수 있어요. 퍼플 색상, 뭐 블라이트, 블루 색상, 뭐 사용자 색상 다 나와요. 일단 핑크 색상으로. 역시 고급차다.
그냥 왜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아, 저 앰비언트 라이트를 위에 이렇게 달지 않아요? 대부분? 왜 굳이 이거 하나만 여기만 더워놨는데? 그건 벤스. 우리 독산사 차량 또 올려놨잖아. 그래도 얘가 그렇게 싼 차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얘도 거진 1억대가 가까워지는 차예요. 아, 1억 조금 몇천만 원 싼? 6,500만 원. 그리고 여기 천 충전 단자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1열 봤으니까 이제 2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죠. 이런 대형 플래그십 세단으로 와버리면은 1열은 그냥 기사석, 2열부터가 이제 내 좌석이란 말이에요. 딱 보시면 여기 워크인 디바이스 다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내 자리니까 앞에는 싹 접어놔야죠. 2열로 오니까 좀 거만해진 것 같은데? 아, 저 다리 꼰 거 보이죠? 사람이 약간 이래서 있어야 돼. 아, 그래도 레그룸이 충분하니까 다리를 꼴 수가 있네. 그냥 쫙 퍼도 돼요. 그리고 이런 디테일 봐봐요. 2열에서 봐도 항상 이런 디테일을 좀 중요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조장치도 다 개별로 돼 있고, 그리고 암레스트 내려보시면 자, 이런 거 와우. 아, 뭔가 있어 보이죠? 이거 봐봐요.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어, 스케치 뭐야? 어, 알겠어. 뒤에서 당연히 암레스트로 조절 가능하고, 뒤에 커튼도 여기서도 충분히 내릴 수 있고요. 시트 전동으로 조절 가능하고, 열선 시트도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미디어 컨트롤러도 당연히 2열에 있어요. 시끄러워요. 네. 그리고 컵홀더 없으면 섭섭하죠. 내 얼굴은 소중하잖아요. 요즘 햇빛 너무 뜨거워요. 하여튼 이런 거 있어줘야지 좀 회장님 프라이버시 중요하단 말이에요. 회장님들은 회장님들 선크림 안 바르잖아요. 회장님들은 햇빛 볼 일이 없어요. 회장님들은 밝은 빛은 모니터밖에 안 봐요. 여기 저는 이게 시트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퀼팅으로 된 시트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뭔가 세련돼 보이지 않아요? 상태도 좋아. 그러니까 여기 에이? 이거 뭐야? 안 좋아? 아니 내 땀인가? 저 약간 이런 거 타면 그거 같아요. 만약에 아버지들이 만약에 이럴 차를 탔다, 뭐 그래 장모님이나 어머님 아버지들을 태운다 이러면은, 아, 우리 사위 성공했네, 아니면 우리 아들내미가 성공해가지고 나 이렇게 호강을 시켜주네, 약간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근데 나 잠깐 이 분위기를 즐기고 싶네. 내려. 약간 있어 보이는 분위기. 내려. 마무리해야지. 집에 가야지.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K5, K7, K9까지 영한 느낌의 아가들 차부터 우리 돈 많은 회장님들 차까지 다 아우러 봤는데요. 이 K3 종류면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엔진 미션 아주 빵빵하게 다 나와 있어요. 키로수 짧고 연식도 짧으니까 이 정도면은 신차 살 필요 없이 중고차로 오면 되죠. 자, 상태는 좋은 거 제가 확실히 보여드렸고, 혹시 차량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타고 올라오시면 돼요. 링크도 있지만 뭐 전화 주셔도 되잖아요. 사실 전화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링크로 오시면 돼요. 또 다른 카사랑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실 거니까. 네. 그러면은 케이파, 캐세, 케나 다 보여드렸습니다. 안녕. 안녕.